네, 이제 예정된 시간이 돼서 지금부터 2024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문학단 PO 백승민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도 멀리 대전까지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올해 2024년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그다음에 인문학 대중화 및 학술단체 지원 평가 제도 소개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인문사회연구기획팀장 장석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10분인데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통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각 사업별 신청 요강과 사업별로 디테일한 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업의 목적과 가치관 바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개별 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 개별 사업에 대한 신청 요강을 꼭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업 개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주무부처가 교육부니까요. 교육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 구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금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물론 여기 오신 연구자분들께서는 한국연구재단 이러면 통으로 인식하시겠죠. 한국연구재단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흔히 인문사회본부, 저희들 인문사회연구본부입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세부적인 설명도 주로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부분에서 인문사회 융합연구 인재 양성 사업인데 이것도 정부재단에서 하긴 합니다. 근데 저기 3층에 저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뭐 BK 이런 지원하는 3층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문사회 본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기초학문 학산 쪽에 인문화 대중화 학술단체 연구 지원은 저희 인문사회 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보시고 올해 24년도를 설명하러 왔으니까 24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역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4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목표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중점 추진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점 추진 내용 중에서 특히 요 첫 번째 1번하고 이번이 올해 24년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것들이 쭉 얼라인먼트 연계되어 가지고 예산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신규 사업이 개설이 되었겠죠. 그리고 과제도 뽑게 되었고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학문후속 지원인데요. 계속 학문후속 제도에 대한 지원은 과제수와 역량, 과제 수업을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첫 번째 주요 추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은 두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은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키워드가 융복합 연구입니다. 융합 연구. 그러니까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주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보시면요. 개인 연구 쪽에서 학문 후속대 쪽에서 학술 연구 교수 그리고 작년에 신설되었던 박사 과정 연구생 연구 장려금 요 두 사업이 예산이 확대되고 올해도 지원 과제 수가 늘어난다는 거 그런 세부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벌 융복합하고 제가 글로벌이란 키워드를 들었는데요. 집단 연구 쪽인데 집단 연구에는 여기에는 공동 연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기관의 그 공동 연구 쪽에서 좀 재편돼서 온 게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라고 해서요. 국내는 원래 있던 건데 여기 보시면 9개에 좀 올해 12개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집단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 글로벌 아젠다라고 해서 이쪽에서도
SSK를 좀 이제 발전시킨 건데, 기존의 국내를 뽑다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국외에서 뽑게 되는 게 이게 큰 변화고 중점 상황에 따른 예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저희 본부장님이 약간 늘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사업 구조도에서 노란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문사회 공부만 하는 것만 했을 때 한 2810억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0.4% 정도 늘었습니다. 과제수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체 인문사회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는 3,066원이라서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인문사회 기초를 지원하고 있는 5층의 예산은 0.4%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현장에 계신 연구자들 분들하고 저희 재단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 사업 예산하고 과제 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점 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개인 연구 부분에서 학무적 세대 쪽에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가지수를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학술연구교수 A유형 장기 2+3 5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22년부터 꾸준히 가지수가 늘고 지원 가지수 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도 23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03억 원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1,583가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술연구교수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활동과 강의활동 항상 동절의 양명성이지 않습니까? 뭘 제일 중요시 해야 되냐. 그런데 비전임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전임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강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연구재원 사업을 받으면 강의하시는 것에 대한 제한을 좀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까지 어쨌든 12학점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단서가 있긴 있습니다. 학회장이 인정하는 하에서 18학점까지 좀 확대되었다는 것, 그것도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학술연구지원사업 학무부속 세대 대표적 사업 중에서 위에는 조금 이제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결이라면, 밑에는 거기에 따른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으니까 약간의 어떤 책무성을 좀 강화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B유형은 단기는 1년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보고서 제출도 제일 안 되고, 조금 이제 저희 재단 차원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사업이고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받았는데, 올해는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받는 걸로 좀, 연구결과보고서를 받고 떠나버리시고 나면 너무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다시 연구자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걸 좀 협조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산단에서 연구자들한테 4분기 연구비 지급되는 것도 약간의 연동해서 아마 좀 책무성을 높이는 걸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연구교수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신설되었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로입니다. 순증되었습니다. 작년에 300명 한 2천만 원에서 지원했는데, 올해 똑같이 완전 순증이죠. 계속까지 600명, 거의 이제 200, 그 순증이 되어가지고 600명을 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걸 예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할당제라고 해서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로컬 쪽에 40% 할당하는 것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중점 방향이었던 융복합,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과 플러스 되는 글로벌 키워드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이런 뭐 이렇게 좋은 문장은 그냥 참조를 하시고요. 요 표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공동연구, 일반 연구 중에 공동연구 중에 트랙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국제, 융복합 이렇게 세 트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융합연구라는 일반 공동에 있던 트랙을 확대 개편했고요. 그리고
연구소 지원 사업 중에 작년부터 신설되었던 미래공룡이라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재편 확대하면서 신설로 글로벌 인문사의 융합연구 지원이라는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동연구 쪽에서 물고 오는 거는 당연히 공동연구니까 연구그룹 지원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는 기존의 일반 공동연구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면 9개로 신설된 게 9개를 줄여하는 거 10가지 정도 생겼고요.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 지원성에서 국내는 그대로고요. 신설해서 9개로 2가지 정도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구그룹 지원형 일반 공동 쪽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연구소 지원형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집단 연구 쪽에서 설명하시는 팀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원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융복합 글로벌 키워드를 제시했으면 마지막 남은 키워드가 아젠다입니다. 근데 이 아젠다 연구가 융사회본부의 아젠다 연구는 물론 탑다운 과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SHK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이죠. 아젠다. 근데 그 아젠다에 글로벌이 또 키워드가 포함이 돼서 사업이 재편되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사회과학 중에서 단계 지속력은 그대로 오고요. 3 플러스 3 플러스 3에서 이제 소형으로 쭉 가는 거. 발전형이 3 플러스 3 플러스 4죠. 그래서 원래 아젠다 연구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게 글로벌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면서 신규로 글로벌 아젠다 연구라는 트랙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국내는 지원을 하고요. 9개로 신설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SSK 내에 글로벌 아젠다 신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희 인문사회본부에서 올해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HK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24년도에도 남아있는 HK 사업에 대해서 41가지에 대해서 336 꾸준히 지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속 사업입니다. 가칭으로 인문 도약이라고 하이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해서 25년도에 현재 남아있는 41가지 중에 50% 이상이 20가지가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25년도에 후속 사업을 기획을 해서 잘 이어질 수 있게끔 재단하고 교육부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구조 개편은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전부 다 R&D로 되어 있었는데 BR&D 영역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 사업 따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료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22년 2월 말까지 혁신법 공통으로 적용되는 혁신법이 공통으로 적용되었는데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20년 3월부터 혁신법의 예외로 적용을 받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이제 공통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술진흥법을 기반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혁신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세한 어떤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지금 법상으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계획 내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지금 현재 규정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계속 개선을 해서 좀 맞춰갈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시행령과 그 하위 사항들을 법령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22년 7월경에 의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데 계류 상태고요. 저희들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이 없으니까 연구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막 혁신법에서 뭐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막 공지가 되는데 그 인문사회 분야 교수님들은 그럼 이거 우리도 적용을 받아야 되냐 해서 막 문의하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거를 혼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혁신법 적용을 안 받고요. 근데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어떤 세부 사항도 궁극적으로 법령으로 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통된 거는 공통적으로 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박스에 되어 있는 게 올해 좀 개선된 내용이니까요. 세부사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월 1일, 9월 1일 개시되는데 변경된 게 이미 6월 6일자로 지금 홈페이지가 공지가 되어서 각 사업별로 신청하는 접수가 다 이렇게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학술연구교수 B가 표시가 되었죠. B가 요 지금 6월 1일 개시로 가가지고 아마 접수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생성된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쪽에서 일반 공동 쪽에서 물건 트랙은 일반 공동이니까 상반기 때 6월 1일 개시로 할 거고요. 집단 쪽에서 온 신설된 연구소 지원용은 9월 1일이니까 이때 된다는 거. 그게 전년 대비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시간 정확하게 지키신 것 같은데.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뭐 사업 내용보다는 여기 현장에 오셨으니까 요거 내용은 꼭 오셨으니까 오셨을 만큼 안 오신 분들은 감각이 쉬운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저희 잘 아실 겁니다. 이 안내 시스템은 어쨌든 이전에는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아웃만 안 되면 16시간 넘어가도 접속이 가능해 완료가 됐는데 이제 안 됩니다. 로그인 상태라도 16시간 되면 자동으로 셧다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막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꼭 완료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과제 신청도 많이 하실 거고 연구자니까 평가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내 과제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평가위원이 정해지고 누가 평가를 하지? 잘 모르시죠. 정말 감각이 쉬울 건데 프로포절 작성하시는 것만 굉장히 신경 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항은 KRI에 등록을 하시고 일정 조건이 되면 저희 재단 연구과제의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는 후보자 풀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중요한데 KRI에 개인정보 입력할 때 요 밑에 화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공하고 본인께서 심사 가능한 분야를 몇 개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가능한 KRI 자료를 업데이트 하시면서 본인께서 정말 전공을 살려서 내가 이 분야는 정말 과제를 평가 잘 하실 수 있다는 분야를 정말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입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여기 와서 신청하시는 연구자분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동료를 평가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신청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그 평가 저기 뭐야 학문 분야를 과제 신청하는 분도 아마 좀 개인 연구는 2순위까지 그리고 집단 연구는 3순위까지 프로포즈를 넣으면서 여기 ER&D상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프로포즈를 넣을 때 내가 심사받고 싶은 분야가 1분 1순위 2순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제 수가 몇 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기계를 통해서 매칭을 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기계적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넣었을 때 A라는 분야에서 나의 프로포즈 제목을 봤을 때 평가를 받고 싶다고 1순위에 놓으면 평가자 풀 쪽에서 KRI 쪽에서 심사 가는 분야에 그 분야에 넣으신 분들이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심사 가능 분야하고 또 과제 신청하실 때 심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평가 분야를 프로포절만큼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게 연구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우리 과제를 돌리는 학문단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어지는 각 사업별 팀장님들한테 자세히 들으셔가지고 잘 신청하셔가지고 꼭 소개 성과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팀 김면중입니다. 그 앞에 장 팀장님이 10분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시간 빨리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한 20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분 주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일정의 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연구자 지원팀 저희 팀에서 설명드리는 것 말고도 연구소 지원팀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술활동 관련된 이제 설명도 드릴 텐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오늘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아주 획기적인 노하우나 아니면 뭐 좀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일종의 노웨어를 좀 얻어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료보다도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 개요고요. 예산하고 과제 수가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 이건 참조하시면 되겠고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학문우수 세대 지원, 일반 연구 지원, 명저 및 저술 출판 지원의 예산은 앞에서 이제 인문사회연구본부 전체 예산은 좀 늘었는데요. 이쪽 예산은 한 42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고 그래서 그 정부의 이 R&D 삭감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2.6%가 삭감된 거니까 뭐 평균적인 한 15%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요. 이제 그거보다는 적게 삭감이 됐다고 볼 수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행이냐? 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 재단이나 오늘 주무부처에서도 오셨는데요. 주무부처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참석하신 연구 현장에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아니면 산단에서도 좀 오신 것 같은데 그 연구 관리자분들도 다 같이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현장에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스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잘 지켜주시고요. 뭐 연구 부정 당연히 없으셔야 될 것이고 좋은 성과 내주시면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사업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 이런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이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 이제 어떤 연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꼭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요약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전체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이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사업이 연구 그룹형과 연구소 지원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재 그 2월 6일자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그 시행계획과 요강 조율 상태고 아마 이달 말 정도에는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윤곽만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런 윤곽이다 보니까 아마 자료집에는 보시면 여기에 국내가 2억 원, 국외가 한 2억 8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순수한 직접비 기준으로 보면 1억 5천과 2억 2천만 원 정도의 그 지원 단가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데요. 뭐 다시 주제하시듯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은 공공재에 대한 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재 성격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예산 투자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목적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이 이렇게 이 사업에서는 구현이 돼 왔고 구현을 해갈 예정인데요. 기존에 2019년도에 이제 시간강사법 발효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더 시간강사법으로 인해서 보호하고자 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또 그로 인해서 또다시 소외되는 연구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그 교육부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계속 이 사업의 확대 일로를 이제 걸어왔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확대하고 또 참여하는 것들도 완화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공공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는 그 대학의 주간 연구기관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 연구재단에서 접수를 받고 초기에는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는 인문사회총연합회에서 주간기관 역할을 대행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대학을 가급적이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재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연구기관과 연구자와 또 연구지원기관 이 3자 간의 이 운영은 뭐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특히나 간혹 이제 비전임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 좋은 도서관이 있고 우리 집에
데이터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성능 좋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니 난 여기서 연구를 하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그 생각 바꾸셔야 되는 게 이게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연구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강화된 역량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연구 성과도 공유하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생들과 호흡을 통해서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연구 공동체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주간연구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좀 바뀐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대학의 그러니까 출신 대학이나 또는 이제 강의를 나갔던 적이 있고 또는 연구소와 어떤 연이 있어서 주간연구기관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찾아갔으나 그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현재는 많이 저희가 파악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주간기관 확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주간기관을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구자 개인이 이제 주간 그 산단이나 연구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신청이 어려워졌을 적에 본인이 나 이런 이러한 사유로 했는데 안 됐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느 대학들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대학에서도 그 연구자분들과 함께 주간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간기관 확인서라는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만약에 이제 대학 소속이나 연구기관 소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연구교수 A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학점 제한이나 연구성과 확산활동 인정기준을 이제 기존에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구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런 것들을 좀 우측에 보이는 표처럼 완화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앞서서도 이제 B형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 종료 후에 6개월 뒤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의 이 목적은 연구 기간 동안 연구 수행에 전념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6개월간 그동안에 했던 연구 실적들을 총화해서 결과보고서를 준비하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는데요. 이제 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6개월 이후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간혹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들을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유형에 한해서는 저희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접수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도록 올해부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연구비 지급 시기도 그전에는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도 분기별로 지급은 하겠는데 마지막 그 연구비 지급은 이제 결과보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때 지급을 4회차에 지급을 하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글로벌 인문사의 융합연구 지원의 그 연구 그룹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융합연구 지원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고 하는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뒤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저번역 지원과 저술출판 지원의 이 종료평가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 요강 나중에 참조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그 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개인 단독 연구 또는 개인의 공동 연구 이 스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구자의 말하자면 성장 단계를 고려를 해서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군부터 인문사의 학술연구소 A, B 유형 그리고 신진 연구자, 중견 연구자, 우수학자 이렇게 개인 단위의 연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공동연구, 2인 또는 3인 뭐 소규모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올해 융합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논문식 글쓰기보다는 인문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저술이나 번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단위의 연구들은 대략 이 정도 스펙트럼에서 아 내가 지금 연구자분들의 어떤 스테이터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는 업적을 고려했을 적에 어느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또 연구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계획을 잡으시고 그럼 세부적으로는 그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 자료로 이해하셔도 충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먼저 학술 연구 교수 A, B 유형이 있고요. A, B 유형은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이라는 연구 규모의 차이, 그리고 지원 기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A 유형이 조금 더 말하자면 높은 그 퀄리피케이션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제목에서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박사과정생이나 수료생을 대상으로 연간 2천만 원, 간접비 100만 원이 포함된 연간 2천만 원에서 지원을 하고 2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과제도 한 300과제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대상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 보면 근데 트랙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항의 신진 연구,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는 신진 연구 일반이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지원 규모는 모두 동일합니다만 학문 후속 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제 그 종료 박사 국내 연수 연구 책임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그 학문 후속 사업을 했던 분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의 도전 소외 보호는 연구 주제 또는 연구 분야, 이것이 이제 도전적인 영역이나 소외되는 분야. 그러니까 소외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 연구 국내 연구진들이 그 분야에 많지 않은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구 지원 자체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창의 도전 소외 보호라는 트랙을 세 가지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지원 규모를 보시면 대략 이렇게 편성돼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트랙별로 지원하는 그 지원 과제 수의 규모는 이제 신청 베이스가 저희가 모두 이제 신청 수요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들어왔던 금액이나 과제 수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점유율을 고려해서 각각의 예산을 할당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중견 연구 사업이고요. 중견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트랙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소액 연구, 말 그대로 10년간 1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신진 양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앞에 이제 그 학문 후속 양성처럼 뭔가 사업 간 연계성을 좀 고려를 해서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을 했던 3년 이내 하고서 3년이 종료한다 분들이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신진, 중견, 우수 이런 리니어 모델을 상정을 한 그 과정에서 있는 트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견 일반, 이제 일반적인 신진 일반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원 기간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장기 소액 연구가 5+5 개념으로 10년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1년에서 3년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총 333과제 정도를 지원한 예정이고 신청 수요에 따라서 각 그 트랙별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학자 지원 사업이고요. 우수학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무래도 우수학자라는 개념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원 규모는 이제 1년에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 기간은 3+2 단계 개념이죠. 그래서 5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한 10가지 내외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지원사업이고요. 공동연구지원사업은 이제 국내 유형과 해외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국내 유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년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3인 이상일 적에는 1억 원 이내의 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인 이상인데 5천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거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최 미니멈 2인 3인으로 이제 지원 규모가 설정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외 유형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 이제 해외 연구자 한 분이 참여하시는 거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인문사회융합 연구, 요거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달 말 정도에 그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시행 계획을 지금 교육부 측과 저희가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네,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산이나 뭐 지원 규모 정도는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형 1억 5천, 국외형 2억 2천, 이제 간접비는 별도고요. 그래서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융합연구지원 사업의 어떤 뭐 연속성을 유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한테도 그 융합연구지원 사업이 작년에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어졌냐라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안에 녹아있다는 것이고요.
국외형 같은 경우에는 융합 연구를 하는데 해외 연구자와 함께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모형이 설정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달 말 정도에 나오는 요강 발표되면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번역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명절을 번역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것이 명절이냐라고 했을 적에는 먼저 지정 도서형과 자유 주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도서형은 저희가 나름의 그 검토 절차를 거쳐서 지정 도서 목록을 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목록에 따라서 제시된 도서들을 번역하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고, 자유 주제형은 이제 연구자 본인이 번역할 대상 도서를 선정을 하고 이 도서를 번역하겠다라고 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것이 명조로서의 가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술 출판 지원 사업은 이제 저술 원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술소와 교양소로 나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이게 저술 출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판을 지원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이제 출판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술 원고를 작성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 좋은 원고가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냐가 아니고요. 원고 저술 계획을 제출하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출판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사업, 세부 사업 설명을 다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얻어가실 것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 내용들을 지금 여기 자료집도 보시고 할 텐데,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아 이런 사업이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신청 요강들을 좀 아까도 잘 살펴봐주십사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면 사업 안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안내에서 전체 사업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사업별 이렇게 저희 사업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아무래도 여기 학술 인문사회 사업이 오늘 해당이 되겠고요. 이 사업 안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군별로 이제 특성별로 나뉘어 있고, 개인 연구군 하면 인문사회 학술 연구교수, 뭐 신진 연구교수 뭐 이렇게 사업 세부 사업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을 A교 유형을 하겠다라고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 여기 있고 사업 공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신청 요강들이 올라오거나 사업별 중요한 안내 사항들이 거기 이제 공지 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플라이 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RI 정보는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까 평가 분야도 신경 쓰셔야 되지만 업적도, 저희가 연구비 지원을 하실 적에는 ER&D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통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내 업적이 이거다라고 그때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KRI에 들어가 있는 업적들을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자분들은 오늘 뭐 귀가하시거나 다시 복귀하시면 반드시 KRI 관련된 정보를 먼저 업데이트 해놓으시는 게 연구비 지원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첫 화면에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한국 연구자 정보 KRI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뭔가 그 업데이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일정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고는 다 났고 그 연구자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글로벌 여기 그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도 이제 다 이달 말에 공고는 할 것이고요. 저희가 마지막 3차에 3월 21일부터 27일간에 이제 이게 3차인데요. 박사과정생 연구장 연금도 이때 접수를 할 예정인데, 이때 같은 기간 동안 요 그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 사업도 같이 신청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시일은 대부분 6월 1일이고 박사과정생 연구장 연금만 9월 1일부터 개시한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간 추진 일정도 자료로 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소 지원팀 팀장 전성재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은 연구소 집단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내용은 사업 개요, 사업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일정,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저희 이제 연구소 집단 연구 지원 사업은 약간의 이제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제 런칭된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인문사회 연구소의 미래 공유형 사업이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 지원의 이제 연구소 지원형의 국내로 이렇게 이동되었고, 국외형은 이번에 이제 신설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 SSK 사업은 기존의 이제 소형 중형 아젠다 연구에서 아젠다 연구 사업이 글로벌 아젠다 연구로 이제 개편이 되었고요. 기존 아젠다 연구는 국내형으로 이동되었고, 국외형이 이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서 그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37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좀 미비하지만 R&D 삭감, 예산 삭감 기조에 그래도 증가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팀에서는 연구소 집단 연구 지원 사업은 총 한 1114억 정도 예산이고요. 신규로는 좀 미미하지만 27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계속으로는 267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형이 좀 다양한데요. 전략적 지역 연구형, 문제 해결형, 순수 학문 연구형, 교육 연계형, 성과 확산센터,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지원을 통해서 저희 이제 연구 거점 육성, 그 다음에 차세대 연구자 육성이 사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제 신규 지원 내용인데요. 아래 보시면 여기 많이 뽑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형 과제에서 5과제를 지원하고요. 순수 학문 연구형에서 12과제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2.6억 원 내고 총 6년간 3+3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주요 사항입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4월 중에 이제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청하실 때 기존의 이제 집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단 연구군 내에서 한 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원 조건을 보시면 연구소는 대학 부설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랑 국내 연구기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구 책임자의 경우는 대학 부설 연구소는 연구소장 또는 소속 대학 전임 교원이면서 연구소 겸임 교수님이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선임급 이상 재직 중인자 가능하고요. 그 일반 공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총 이제 3명 이상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소 소속 대학 교원 또는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실 수 있고, 전임 연구 인력은 3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이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전임 연구 인력은 전일제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 연간 그 4천만 원 정도 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소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설된 사업인데요. 앞서 이제 개인 공동 연구 사업에서 연구 그룹 지원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연구소 지원형 사업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국내형과 국외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내형은 2과제, 국외형은 2과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인문사회 사업 치고는 되게 규모가 있습니다. 국내형은 연간 5.2억 원 지원할 예정이고요. 국외형은 연간 6.5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간접비 별도고 다 순수 연구입니다. 총 3년에서 6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그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공고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K 사업, 인문한국 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아까 그 신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신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한 336억인데 계속 과제 41과제만 지원합니다. 유형은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연구의 다양화,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신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신규 과제는 없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연구소 밑에 구성원을 보시면 연구 책임자 일반 연구원, HK 교수, HK 연구 교수 이렇게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시로 이제 HK 교수나 HK 연구 교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단 연구에 좀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쪽 연구소에 뭐 채용 공고나 대학의 채용 공고를 보셔가지고 이쪽으로 뭐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과학 연구 SSK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 연구 집단 육성과 글로벌 아젠다 연구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은 올해 신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 연구만 올해 신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 세 과제, 국외 세 과제. 국내형 같은 경우는 연간 1.2억 원, 3년 지원이고요. 국외는 세 과제 지원인데 연간 3.2억 원, 3년입니다. 이 차이는 해외 공동 연구원이 이제 포함하냐 안 하냐, 국내 국외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집단 연구 사업은 신규 과제가 없다 보니까 총 올해 이제 27과제 정도만 뽑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HK 사업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23년 기준으로 전국에 281 연구소나 뭐 연구 그룹이 지금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수도권은 161개, 비수도권은 120개 정도인데요. 전국으로 그럭저럭 뭐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일반 공동연구원이나 전임연구인력을 많이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개인과제나 신규과제에 선정되시면 좋지만 이제 뭐 자기의 연구 역량을 좀 집단연구를 통해서 키우고 싶거나 아니면 학문적 네트워크를 좀 확장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 연구그룹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수시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저희 집단 연구 사업에 이제 소개집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를 한번 보시고, 한번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해서 뭐 컨택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 이제 신규로 뽑는 사업들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의 문제 해결형, 순수 학문 연구형,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의 연구소 지원형의 국내 국외, 사회과학 연구 지원의 글로벌 아젠다의 국내 국외형, 이 모두가 저희 사업들은 4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5월에 이제 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에 평가를 해서 9월 1일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약간 일정이 좀 변동될 수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공고, 4월 중에 공고는 할 텐데 그 공고문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질문하는 사항만 저희가 뽑아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 지원 사업 공통인데요. 저희 연구소 집단 지원 사업에 신청 및 수행 제한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팀의 이제 집단 연구군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 내에서 1인 1과제만 신청 수행이 가능하고요. 연구 책임자는 여기서 하나만 당연히 이제 신청 수행 가능하고 공동 연구원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인문사회 연구소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시고 뭐 능력이 되시면 SSK도 참여는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별로 이제 좀
많이 좀 제한사항이 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고문이나 신청용어를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저희 이제 입문사에는 이책30입니다. 이책30이 아시다시피 총 5개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총 3개까지 할 수 있는데 책임은 2개, 뭐 공동연구만 3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국가 전체로는 3책50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이제 대학별로 신청할 수 있는 연구소 제한 관련입니다. 대학별로 신청할 수 있는 연구소는 제한하지 않고, 다만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집단 연구군 내에서는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구자가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내에 두 개 유형의 동시 신청 가능한가인데요. 아까 유형들이 문제 해결형도 있고 순수 학문형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만, 두 개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요. 하나만 신청 수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유형들이 많아서 이제 헷갈려 하실까봐, 올해 이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 신규 과제를 선정하는 유형은 순수 학문 연구형이랑 문제 해결형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두 개를 신청 수행은 못합니다. 나머지 유형들은 이제 별도 신규 선정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그 사회과학 연구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는 사회과학 분야만 한정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으신데, 저희 재단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연구 분야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 엑셀로 쭉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과학 분야 전임 교원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 기관 소속 연구자는 이제 글로벌 아젠다 연구형의 책임자로 신청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불가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저희가 사업비 중앙 관리가 가능한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기존 SSK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도 글로벌 아젠다 연구 유형에 참여 가능한가인데요. 사업에서는 하나만 수행 가능해서, 이 본 사업도 이제 1인 1과제만 신청 수행 가능해서, 현재 이제 기존에 다른 SSK 사업을 하고 있으면 글로벌 아젠다 유형은 중복 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그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팀원들이 저기 밖에 이제 Q&A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셔서 좀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업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일기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밖에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쭈쭈쭈한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명회가 담비의 모든 마음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문사회 학술지원팀에 소관하는 사업은 크게 인문학 대중화와 학술단체 지원 사업, 그리고 인문학 전담기관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뭐 앞서 팀장님께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우선 학술단체 지원과 인문학 대중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제 전년 대비 4억 원이 약간 감액된 48억 원으로 28년도에 살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인문학 대중화는 작년부터 동일하게 신규 5개 사업단 선정, 그리고 학술대회 지원은 50개 학술단체 지원, 그리고 학술지 지원은 199개에 대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신청 결과에 따라서 해당하는 지원 과제 수는 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두 개의 내역대학 사업들은 세부 시행 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수립 진행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후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린 대로 최종 결과물과 계획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문학 대중화의 인문도시 지원은 올해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학술단체 지원은 역사가 좀 깊습니다. 30년이 지난 올해가 34년이 가까운 시절 동안 지금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문도시 사업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대학과 지역 사회 간에 뭐 인문자산을 인문 지역 시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지 단체 지원과 학술대회와 학술지 지원은 이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충분하게 국내와 국외 지원하고자 하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지는 여러 학술단체 중에서 학술지 발행을 위해 일부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각각 사업마다 지원 한도와 지원 기간은 예,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인문도시 사업은 그 만 3년을 지원하고 있고 연 1억 4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간접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동사업은 저희가 회계연도 일치의 정책에 따라서 매년 9월 1일 계좌 개시를 하고 있고 1차 연도와 마지막 연차는 6개월씩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학술단체 지원의 두 가지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지원 사업, 국내 학술지는 연 2천만 원, 국제 1 유형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마지막으로 국제 2 유형에 대해서는 1억 원 이내에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 2 유형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을 좀 고려해서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지원은 국내 학술지 지원과 그다음에 신생 소외 분야를 좀 특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하게 각각 1천만 원과 예,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학술단체 지원은 인문도시 지원과 달리 간접비는 지원이 전혀 없고 직접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이 두 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연구와 연구소 지원 사업은 여전히 R&D로 분류되어 있는데 금년도 24년도부터는 이 동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R&D로 분류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은 종전에는 학술진흥법과 뭐 국가인문혁신법의 일부 제한에 대한 적용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제 완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학술진흥법을 적용받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관리 가이드는 아니 관리 운영은 교육부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 운영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전년과 동일하게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은 이책 3공이라는 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받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개인 연구와 그 연구소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문도시와 학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약간 그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을 5개 사업단 선정을 하게 되면 계속과 신규가 총 17개 사업단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은 사업단 간에 운영하는 노하우와 그 다음에 경험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이 자발적인 협의회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수도권에 대한 선정에 대한 비율을 80% 이상 하는 부분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인문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게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제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듯이 저희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용 용도, 사용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논문집 인쇄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불투명한 그 사용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그 저희가 그 사업비 사용 용도 가이드라인 중에 연구 활동비가 있고요. 거기에 사용 용도를 특정한 내역 사업별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상당히 완화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지원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 1일 개시 목표로 금년도에 조만간 공고 예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중점 추진 방향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계속과 신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총 18억이고요. 신청 자격은 대학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뭐 단과대학 단위 혹은 학과 단위 혹은 부설연구소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그 총 사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저희는 현재 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연도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일괄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신규는 올해는 5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추후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단순 참고해 주시고 그 저희가 신청 요건과 공고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보고 최종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순수한 연구에 대한 분야가 아니고요. 인문학 대중화이다 보니까 지역의 인문학 자산을 어떻게 전파하고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더불어 이게 대학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0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0년에 대한 성과를 좀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많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그다음에 연구 현장의 연구자분들과 많이 논의해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 역사가 있었던 학술단체 지원 중에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청 자격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 한국연구재단 KC의 우수 등재 또는 등재 학술지에 대한 학회만 학회가 아니고 학술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지원 조건은 특히 공통으로 국내 개최하는 게 지원 조건이고요. 그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국제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조건이 참가 국가가 한국 포함해서 5개 국가 이상 참여해주는 학회여야 하고 외국인 학자가 10인 이상 발표하는 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규모가 큰 국제 2 유형에 대해서는 한국 국가 포함해서 20개국이 참가해야 되는 학술대회여야 하고 외국 학자가 200인 이상 이 발표를 하는 학술대회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8억 원 규모이며 그 지원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거로 자료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선정이 되면 그 총 1년 지원을 할 예정이고 국제 2 유형은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총 50과제가 예정입니다. 제한하는 조건은 이 사업 내에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초강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유형 중에서도 하나의 학술단체는 국내, 국제 1, 국제 2 중 하나의 과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국제 2 유형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최대 지원 가능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 1 유형에 지원한 학술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술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술지 지원에 대해서는 유형이 크게 국내 학술지와 신생소외 분야를 지원한 학술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내 학술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청 자격 요건과 동일하며 그에 비해서 신생소외 분야 학술지에 대해서는요. 그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등재 후보 학술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재된 학술지에 대한 학술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등재된 학술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그 학술지에 대한 발행 실적이 있는 학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그 국내 학술지는 1천만 원, 신생소외 분야는 1,500만 원 이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한 조건은 이 국내 학술지와 신생소외 분야는 중복 신청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학술 단체로부터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그 일일 평균 여러 신청 공고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FAQ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의 질문이 빈번했었던 거 위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뭐 자료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문도시 지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년도 사업 개시 최초 시작이 9월 1일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9월 1일부터 6개월만 지급하냐는 문의가 종종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은 우선은
이 정부 예산은 이제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고 그 회계 연도가 1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도 그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차 연도는 6개월 그리고 마지막 연도는 6개월 포함해서 총 만 3년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지원이지만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었을 때 이 사업 연도는 총 4차 연도까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지원 사업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 대중화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문사학술 지원 사업의 2책30 제한 사업에 이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착안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좀 적용받고 있지 않은 인문도시 사업을 과거 10년이 되다 보니까 지원 받았는데 현재 또 종료된 이후에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한 조건은 현재 신청 공고일 기준 저희가 협약 체결을 9월 1일 개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재 계속 수행하는 사업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단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연초에 2024년도 현재 기준에 그 인문도시 사업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대중화 도시지원사업에서 또 추가로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는 현재 대학 공교가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캠퍼스 신청 가능에 대한 질문도 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고등교육부 24조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분류되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교로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5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과 연구 현장에 수행하는 사업단 혹은 종료된 사업단의 의견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요. 이 현재 이 사업은 대응자금의 필수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응자금의 필수 부담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고 이 필수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좀 논의 중이고요. 현재까지 안에 대해서는 기존은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에 신규 과제 공고할 때 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그 내용은 신청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안대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대형 자금 지자체를 통해서 금액의 제한은 없지만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없지만 부담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자체 통해서 연도별 대응자금 지원을 확약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확약이 이행된 이후에 선정된 사업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담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저희 사업부서 또는 연구정산팀 뭐 다양하게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원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금년 사업 신규 과제부터 개선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추후에 신청 요강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된 내용은 23년도까지 사용 용도가 약간 제한적으로 이게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던 부분 중에 이제는 규정에 따라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세목 중심으로 제한 조건을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술단체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학술단체와 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경우도 공동학술대회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정하는 조건은 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그 취지 자체가 학회간 혹은 대학 부설연구소간 아니면 쌍방간에 그렇게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학회와 대학간 혹은 학회와 대학부설연구소와 대학간 이런 학술대회는 공동학술대회로 인정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선정 이후에 이제 이슈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면서 협약 변경의 사유가 제일 많은 게 학술단체는 학회이고 학회장과 그 밑에 임원진과 간사분들의 임기가 매년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개시일 자체가 예, 5월 1일, 10월 1일 개시이다 보니까 그 임기 변경된 시점이 항상 걸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 책임자에 대한 변경은 현재는 학술연구소,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는 소장, 그 다음에 학회는 학회장님이 연구 책임자로 의무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승인 혹은 변경에 대해서 연구 계획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금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증빙자료 관리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답변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이 사업은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사용시적보고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지막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5분 할애해줬는데 15분 5초를 좀 지났습니다. 5초를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 안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문학단 표를 맡고 있는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개요와 평가제도 운영, 평가 절차 순으로 간략하게 앞서 김태승 대표님 15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분 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우선 평가의 관련 근거는요,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시행의 모든 법적 근거는 학술진흥법과 동급 시행령 등입니다. 평가 역시 학술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장석재 팀장께서 중점 추진 방향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리 학술연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제외되면서 상위법 법률적 근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종류와 방법입니다. 평가 종류는 선정평가,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이 네 가지 유형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은 온라인 평가, 패널 평가, 발표 평가, 그리고 PM 리뷰가 있는데, 온라인 평가는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는 것이 되겠고, 패널 평가는 연구 계획서에 대한 집단 검토 및 토의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과제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패널 평가와 발표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위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부 사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 같은 경우는 합의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PM 리뷰는 온라인 평가 이후에 우리 재단 PM들께서 평가자들이 이제 평가해놓은 점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클 때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PM 리뷰라고 합니다. 2024년 평가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평가의 전문성 유지입니다. 평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단은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금, 비상금 포함해서 약 300여 명의 PM들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평가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상피 제도와 배제 심사자 제도, 그리고 평가위원 사전 교육,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평가위원 명단 공개, 그 다음에 평가 종합의견 공개 등을 통해서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소외 및 보호 분야를 발굴 지원해서 균형적인 학문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M 제도는, 연구재단의 PM 제도는 어떻게 보면 재단 평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M은 여기 재단에서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임기 동안 근무하시는 상근 PM과 그 학교나 연구 현장에 계시는 비상근 PM, 소위 말하는 CRB, RB 분들이 있습니다. 본부장, 학문단장 등 상근 PM은 사업 총괄하고 조정, 그리고 분야별 기획 및 관리를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비상근 PM은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약 한 250에서 300여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각 학문 분야별 전문위원 그룹의 대표 역할을 CRB 책임 전문위원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RB라고 불리는 전문위원들은 평가위원 추천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 RB 분들, RB, CRB를 포함해서
재단의 PM들이 평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재단 인문사 연구본부 PM 현황입니다. 제일 처음에 인사 소개를 드렸던 인문사 연구본부장 그리고 인문학단장, 사회과학단장, 문화융복합단장 이렇게 네 분이 상근으로 계시고 비상근은 이 세 개 학문단 밑에 다시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단 세부별로 대략 80에서 100여 명씩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문사연구본부 책임 전문위원 CRB 학문 분야 분류인데 20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현황하고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PM 선임 절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절차는 상근 PM, 비상근 PM 차이가 약간 있는데 상근 PM은 추천과 공모 방식을 통해서 선임을 하고 있고 서류 심사, 면담 심사 거쳐서 선임까지는 약 3, 4개월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비상근 PM 같은 경우는 학회 추천받고 그다음에 추천 그 전문가 발굴 등을 통해서 후보자 풀을 구축하고 재단에서 연구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그 후보자를 본부에 추천하는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이 최종 선임하게 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 풀 구축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신청하시면 평가 주실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어떻게 그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 풀 구축은 이 PM은 평가제도 추진에 관련된 분들이고 이제 평가를 직접 하는 분들은 평가위원들 이제 PM 분들이 추천해 주실 건데 이 평가위원 풀은 우리 인문사연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하지만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준만 충족되면 일단 연구재단 평가위원 풀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가위원 풀은 관련 요 규정상에 이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에 충족되는 인력을 1차적으로 도출해서 연구업적 등 연구업적이나 이런 거를 봅니다. 보고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 별도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 전담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 인문사회 분야 평가위원은 약 분야별로 약 4만 8천 명 정도의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업팀 총괄팀장님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KRI 정보를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KRI 이 모든 것들이 KRI 정보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평가위원 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KRI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배제심사자 제도입니다. 요거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두 명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그런 분한테는 나는 평가를 못 받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관관계 제도 요것도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피 제도 신청자하고 평가관의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피 제도 역시 재단 KRI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예시입니다. 참여자 제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요 시스템들이 요 기준들이 세부 내용들이 저희들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재단 이게 평가 시스템 이제 평가인 추천하면 자동적으로 요게 걸러져 나옵니다. 근데 그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체가 KRI 정보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KRI의 정보가 없어서 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평가위원 풀 구축하고 군 구성할 때 또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상피 관계를 검토를 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 모니터링 운영인데요. 이거는 우리 재단 감사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가 중에 우리 재단 감사실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평가 현장에 와서 평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보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위원 명단을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평가위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공개되는 내용은 사업명과 이름, 소속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재단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평가해서 선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평가는 크게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 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단 사업팀에서 접수를 받고 요건심사를 하고 저희 학문단으로 평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문단에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그 분야별로 또 나누고 패널 나누고 심사 분야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 평가위원 추천 전문위원을 결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들께서는 그 패널 과제를 심사할 평가위원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연히 책임 전문위원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분야별로 복수의 전문위원이 평가위원 풀에서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추천하게 되고 그것도 마지막까지 군을 3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3개의 군으로 나눠서 그 재단의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군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섭외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가자를 섭외해서 그 평가자들 모시고 이제 전공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가 끝나면 저희들은 사업팀으로 결과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를 하고 예비선정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예비선정 발표 후에 이의제기를 받고 그 처리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PM 리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제도 중에 하나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이 PM 리뷰는 신규 과제 선정평가 중에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평가 때 심사위원 간 과제 점수 격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재단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보완하고 검증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점수 조정하고 조정 의견을 내어놓게 되고 그게 종합평가에서 최종 심의 돼서 조정된 내용을 검토해서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처리 절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은 예비선정 공고 이후에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학문단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게 되고 필요하면 지금은 정밀 재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의제기 가능 사유는 평가 결과 의견 중에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돼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하고 재단의 명백한 행정 오류의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의제기는 요 두 개 사유가 아니면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0분이 안 걸린 것 같으면 7분으로 끝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재단의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실 제 소원 아닙니다만 여기 굉장히 큰 QR코드가 보이시잖아요. 이제 그 마무리 끝부분입니다. 저희들 설명에 만족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오셨는데 밖에 직원들이 각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Q&A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물으셔서 궁금증 해소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과정은 저희들이 녹화를 했고요. 2월 중에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